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김두관입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함께해 주신 이재명, 김지수 두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지도부를 선출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제1야당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달라지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과 북은 열강의 패권 다툼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사르는 판을 걷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도 민주주의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할 뿐입니다.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석수 가반을 넘는 제1당 민주당이 남북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해소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삼권분립을 지켜야 하고 민주당은 다양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좌충우돌 무능의 극치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민주적 절차와 공화의 원칙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때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맨 앞에서 김두관이 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당심 위에 민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정치적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동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민주당이 민심을 얻는 길입니다. 또한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저 김두관, 남북평화체제와 민주주의 회복, 이 두 가지 과제를 끝끝내 붙잡고 전당대회 내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과 함께 돌풍을 일으킬 것을 다시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